책상을 더하기 하고 빼기 방법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팅커캐드에서도 그런 거를 해봤었는데요. 자, 일단 치수를 클릭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1200 쉼표 600 이렇게 해서 만들고요. 자, 요거 눌러서 치수를, 여러분이 처음 할 때는 치수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치수를 한번 확인합니다. 자, 더하기 방법이고요. 이렇게 눌러서 50. 네. 자, 제가 전체 여기를 50이라고 했죠? 50, 50 됐는지 확인해 보고요. 네. 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네 개를 그려야 되는데요. 자, 여기를 클릭해서 일단은 100, 쉼표 100, 여기도 100. 100, 쉼표 100. 여기도 100, 쉼표. 치수 입력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P, 저 P 눌러서 이렇게 올리는데, 자, 여기가 50이었으니까 전체가 750 되죠? 그러면, 여기선 700을 누르면 750 되죠? 마찬가지, 여기도 700. 여기도 700. 여기도 700. 이렇게 해서 750이고 치수는 100, 100인 얘를 만들었죠. 자, 현재 이 단계에서는 제가 회전이나 이런 다른 명령을 학습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고요. 회전을 하려고 한다면 예, 여기서 그래서 설명을 할까요? 2 누르죠. 지우개로 이거 다 지우고요. 자, 컨트롤 A죠. 눌러서 선택한 다음에 요게 회전이에요. 회전은 자, X축으로 맞추고 이렇게 해서 180도인가요? 되죠? 이런 식으로 회전할 수 있습니다. 차후에 구체적으로 회전 명령은 이제 설명을 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New 눌러서 새로 바꾸고요. 이제는 여기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 규격은 똑같이 1200, 600. 자, 이렇게 된 경우에는 잘못됐죠? 다시 1200, 600. 자, 눌러서 크게 한 다음에 치수를 처음에 할 때는 여러분 실수를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P죠? 푸시풀이니까 P고요. 클릭한 다음에 아까 750이었죠? 현재 상태는 이제 가이드라인 이런 걸 배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방법으로 그냥 해보는 겁니다. 자, 라인은 L이죠, L. 자, 여기서 이만큼 100mm. 잘안 보이죠?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스타일에 가서, 여기서 에디트에 가서, 엔드 포인트를 켜주면 보입니다. 이 선이 분리된 게.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자, 여기가 750이었는데, 700을 가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1200에 양쪽 100을 빼면 1000. 그대로 밑으로 내리면 됐죠? 이 상태에서 푸시풀 자 끝까지 가서 이렇게 그 다음에는 여기도 그려봐야죠? 클릭하고 여기 100 계속 위로 올리고요. 여기도 100 이렇게 올립니다. 자, 안에서 바깥으로 미는 거는 여러분이 여기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이렇게 푸시풀을 하다가 걸리는 부분이 생기면 말끔하게 안 돼서 이건 안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 현재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이드라인을 배우지 않은 상태라 이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자, 100 눌러서 이렇게 올립니다.
자, 그러면 푸시 풀로 밀죠. 이렇게 밀고. 자, 어떤 것이 좋은지는 이제 얘기하기 건 마땅치 않고요. 왜냐면 용도가 틀려요. 그러니까 더하기 방식을 할 거냐, 빼기 방식을 할 거냐, 이거는 극단적인 차이를 보여주기 위한 거지, 이건 맞고 저건 틀려, 이런 건 없습니다. 단지 다른 방식인 거고, 각자의 쓰임새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더하기와 빼기가 합쳐지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지금은 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구분해서 하는 게 좋아서 제가 일부러 구분해서 똑같은 형태를 모델하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고요. 티커캐드에서도 앞서 보여줬던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이 극단적인 방법을 써보면 각자의 장점이 보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뭘 쓰면 좋겠다는 게 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칼라를 넣어봐야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지우고 나는 재료로 이걸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전체 선택을 하고 접고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요거까지 설명을 잠깐 해볼까요? 뭐 여기는 이제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요거는 재질 있죠? 재질 업색만 하얀색으로, 이거는 와이어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자 볼게요. 자, 재질 취소한 다음에 만약에 얘가 뒤집혀진 상태잖아요. 얘가 지금 이 색의 다른, 이건 뒷면이라는 소리입니다. 뒷면은 이제 렌더링 한다든지 3D 프린팅 할때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색을 칠해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색이 칠해지게 구분이 안 돼요. 그때 요거 누르면 여기가 색이 틀렸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모노크롬은 그런 거예요. 바꿔진 면을 볼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리버스 페이스 하면 돌아서죠. 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뭐냐? 요거는 엑스레이입니다. 그래서 속이 투명해 보이죠? 요거는 히든 라인이 보입니다. 이때는 잘안 보이죠? 오히려 색을 이렇게 비워서 이럴 때잘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왔다 갔다 서로 바뀌고요. 요거를 없애고 싶으면 다시 한번 누르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칠게요.